제가 뭐 이유 없이 맞을 짓은 이제 안 하거든요. 네. 불편하고 막 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럼 뭐 필요하다면 소개하죠. 네. 가능합니까? 필요하다면 소개해야 되고요. 네. 뭐 상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오히려 저희 프로그램 찾아가서 이렇게 속인다는 분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스타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.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김병만 씨 같은 경우는 제 집으로 귀가했을 때 문을 열었는데 사자가 나온다든지 육지에서 악어가 있고 원숭이가 설거지하는 막 그런 것들 네.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. 감사합니다. 하여튼 강호동 씨는 좀 어렵습니다. 마무리는 어려운 걸로. 수근이 형이 네. 뭐 저희 다섯이 다섯 중에서 가장 임기응변에 뛰어나요. 그래서 현장에서 그 즉석에서 상황을 만드는데 정말 천재입니다.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는 이수근만한 천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에 모든 방송을 다닐 때보다 항상 이수근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제가 거의 수근이 형 저를 김 대표님 그러거든요. 또 우리 이사원이 예. 이제 열심히 홍보해야겠다. 네, 굉장히 상황을 진짜 잘 만들어요.